안녕하세요. 궁금한 걸 대신 먹어주는 옆집팽입니다. 충떵. 오늘은 코이티비에 나왔던 요 라이스페이퍼 튀김 요걸 한번 제가 주문해서 먹어볼게요. 요거 너무 요청이 많으셨어가지고 꼭 한번 먹어봐달라고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. 정말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주문할까요? 계란이 순식간에 퍼져. 호텔에 있는 오믈렛 만들어주시는 분 같은데? 아니 우리 거 다 타는 거 같은데? 다 탔는... 이 할머니? 예열되어 있는 방법은 우리나라랑 비슷하네. 뭐 하나 넣어봐서 치익 해야 딱 되는 건가 봐. 장사가 엄청 잘 되네. 바쁘셔. 응? 할머니가 바쁘셔. 짜잔. 와 이게 코이티비에서 나왔던 라이스페이퍼 튀김. 비주얼은 대박인데? 나 요거 라이스페이퍼 튀겨지는데 무슨 알새우칩 튀기는 줄 알았잖아. 어? 순간적으로 부풀어 올라서. 뭐가 엄청 많이 들었네요. 망고에 라이스페이퍼에 밑에 계란에 새우 견과류도 좀 뿌려준 것 같고 소스 종류가 한 4종류? 4종류 들어가는 것 같아. 아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 어? 그거 퍼먹는 거야?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. 라이스페이퍼하고 소스하고 견과류하고 망고하고. 엄청 달달한데? 참맛이? 라이스페이퍼만 먹어볼게요. 너무 소프트하게 부서지는데? 아우 맛이 안 나. 약간 뻥튀기? 그런 맛이 나고. 와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 이 위에 거만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? 너무 맛있는데? 이 소스가 너무 맛있는데? 달짝지근한 게 마요네즈도 뿌려져 있고 칠리 소스에. 아 계란 밑에 향채하고 같이 깔려 있구나. 먹어볼게요. 아 같이 먹어야 되네. 같이 먹어야 되네 이거. 같이 먹어야 소스랑 계란 고소함과 이 라이스페이퍼 식감 바삭거리는 식감하고 아니지 바삭거리는 식감하고 쫙 좋네 맛이. 요게 한 세트네. 난 먹어보기 전에 솔직히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반짱전하고 맛이 좀 비슷할 줄 알았어. 전혀 다른 식감에 맛도 훨씬 더 이게 난 내 입맛에 더 잘 맞는데? 계란쌈을 싸서 배워 먹어야지. 망고가 밑에도 깔렸었네. 맛있다. 여기 맛있네요 진짜. 짜라란. 이 라이스페이퍼 튀긴 게 소스랑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약간 눅눅해지면서 이
소스가 싹 먹어. 라이스 페이퍼가. 행복하네요. 다 먹었다. 행복은 순간이라 하더니. 요거는 여기 똑같은 가게만 파는지 모르겠는데 오시면 사서 드시면 맛있을 것 같은데. 이거 나라면 이 영상을 봤으면 꼭 사러 오실 것 같은데. 이거 호치민에서 보기 힘든 음식인데 꿀맛 인정. 그럼 전 다른 거 먹으러 갈게요. 충동.